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각 나라 유엔군들은 그리운 고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군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국군은 계속 한국에 남아 1951년 6월 처음 파병될 때부터 1972년 6월 11일까지 무려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도록 우방으로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는 주한미군입니다.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우방으로서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말고도 대한민국에 수십 년 주둔했던 외국 군대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외국 군대는 바로 22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던 주한 태국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국 군대는 우리나라에 그토록 오래 주둔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태국 군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태국은 한국의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전투병력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태국은 1951년 6월 공군 병력을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지상군, 해군을 포함하여서 6,326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육해공군 모두 파병한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태국 이렇게 다섯 개 국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태국군은 공군이 전쟁 초반에 부상병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하였고요. 육군은 최정례 왕실 근위연대를 파병하여서 1952년 10월 폭첩 고지전투에서 1개 대대병력으로 중공군 1개 연대를 백병전 끝에 물리쳐서 유엔군과 국군을 크게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래하여서 유엔군은 태국군을 리틀 타이거라고 부르면서 그 용맹함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태국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며 과연 리틀 타이거다운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태국군은 6.25 전쟁에 총 1만 1,786명이 참전하였고요. 13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상 1,139명, 실종 5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는 태국군 참전 기념비가 건립돼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각 나라 유엔군들은 그리운 고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군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국군은 계속 한국에 남아 1951년 6월 처음 파병될 때부터 1972년 6월 11일까지 무려 22년 동안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을 제외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했음에도 태국군이 20년을 더 한국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유엔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추는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병력은 여전히 휴전선에 밀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유엔군도 계속 경계를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외국에 자기 군대를 주둔해 둘 수 없었던 각국은 자국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사실 유엔군 전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군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다면 굳이 작은 수의 미국 외의 군대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명색이 유엔군인데 덩치 크다고 미군만 혼자 덜렁 남아있으면 유엔군으로서 대외적인 구색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미군 외의 다른 나라 군대가 함께 주둔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야 해서 전쟁 동안 리틀 타이거로 용맹을 떨친 태국군에게 한국에 계속 주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이 유엔의 요구를 홍쾌히 수락하여서 무려 휴전 후 20년 동안 한국에 주둔하면서 중부전선의 경계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자국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킨 태국은 50년대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함께 상당한 부국으로 막강한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 파병으로 국가적 위상을 국제사회에 높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강국 미국과 함께 한국에 주둔하면서 선진 군사훈련을 계속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군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2년 우리 정부는 태국군의 철수를 만료하였지만 일개 중대급으로 전력의 공백이 생길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한 태국군의 상징성은 꽤 있어서 태국군의 철수는 유엔군이 더 이상 전투부대로는 다국적 군이 아닌 상태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사의 태국군과 영국군의 의장대가 극소수로 남아있어서 다국적 군의 면모를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태국군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로 자주 떨어지는 철원과 가까운 포천 영북면에 주둔하였으므로 열대지방 사람들이 한국의 매서운 추위에 많이 힘겨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태국군들이 추워 추워라고
한국말로 동네에서 유난을 떨던 모습을 기억하는 포천 주민도 있습니다. 주한 태국군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6.25 전쟁 때 최초로 태국 부대를 이끌고 한국에 온 지휘관이 보리분 줄라짜리 대령인데요. 22년 후 1972년 태국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 주한 태국군 마지막 지휘관이 그의 아들인 음삭 줄라짜리 소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부대를 데려와서 아들이 22년 뒤에 그 부대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태국군도 미군처럼 한국 어린이들에게 처음 보는 과자를 나눠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6.25 전쟁 태국군 참전용사분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뿌려진 나라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매우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태국군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